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관련해서 꿀팁이나 막 활용 방법, 뭐 앱들 추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더 관심이 있나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뭔가 공부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공부 관련된 컨텐츠를 뭔가 만들어가지고 아이패드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일단 공부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앱을 추천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총 4가지 섹션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공부, 두 번째는 요즘 핫한 뭐 프로그래밍, 그런 IT 쪽이죠. 프로그래밍 공부. 세 번째는 일반적인 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취미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구입을 하고 나서 막 책이나 그런 도서,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자기 개발이나 도서 읽기. 네,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들을 네모 할 준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라고 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하면 뭐 해커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앱들이나 활용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나는 돈 자체를 조금이라도 쓰지 않고 무료로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유튜브를 켜게 되면 유튜브에 영어 관련 막 강의, 무료 강의들이 정말 깔렸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아니면 놀러가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비즈니스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들을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예문들과 학습 방법들을 그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나는 단순히 막 영어 단어나 그런 암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학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제가 괜찮은 앱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퀘스트를 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클리어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영어 공부거든요. 듀오링고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영어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앱을 한 번쯤은 설치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단어를 뭔가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넣어서 맞는 문장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퀘스트를 깨어가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는 돈을 조금 낼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마음에 드는 자신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의 앱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티형이라는 앱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3천 얼마인가 그 정도 낼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그런 영어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영어를 배워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평소 내가 그 미드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예문들을 다막 따로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프린트를 해야 되고 내가 밑줄을 거가면서 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준게 미티형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잘 갖춰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티형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게 테이크 영어 회화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막 영어로 말하는 그런 컨텐츠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 컨텐츠를 접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내가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료로 이제 구독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 구독에 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컨텐츠들을 내가 접할 수 있고 학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설명드린 거한 번씩만 다 이제 제대로 활용만 하셔도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막 되게 핫하죠? 막 인터넷 뉴스만 봐도 많이 있는데 IT 관련하여 뭐 특히 프로그래밍, 막 개발자, 막 이런 것들 되게 핫한데 아이패드 가지고 이런 프로그래밍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진짜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아이패드, 이 주어진 환경에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두 가지로 추려서 해봤습니다. 일단 아이패드라고 하면 iOS, 애플에서 만든 이제 그런 플랫폼이죠.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 이쪽 애플에서 관련된 것들은 그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스위프트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아예 애플에서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환경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앱 이름 자체가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여기에서 그 스위프트 언어를 내가 쳐보고 그 다음 출력 결과를 확인해보고 기본적인 문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고 내가 나중에는 뭐 아이폰 앱이나 아이패드 앱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초반에 접근하면 되게 괜찮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쪽 프로그래밍 생태계가 되게 코드를 외부에다가 막 공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 아이패드에서 열어보기도 하고 막 코드도 수정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PC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외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내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들을 이제 짜보고 이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뭐 GitHub이나 네, 그런 데다가 저장을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순수하게 오픈소스로서 내가 프로그래밍만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웹에서 거기서 코딩을 한 다음에 GitHub이라는 데다가 이 코드를 올리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되게 매력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깊게 이거를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밖에서 컴퓨터 없이 아이패드만으로 그런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 화면 자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터넷 강의,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두 가지로 축소를 해가지고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기술 관련, IT 기술 관련으로 되게 특화된 동영상 강의, 네,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인프런이라고 하는 곳인데 금액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실제로 협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기술들에 관심이 있고 나는 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인프런을 통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접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이외에 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동영상 강의로 또 시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클래스101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를 통하게 되면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기술 관련이나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하게 회사 노하우 막 이런 것들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다양한 동영상 강의를 아이패드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자기 개발이나 이제 도서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것도 솔직히 뭐 되게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 사용해 보니까 이 두 개만 딱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도서 관련해서 되게 오래된 회사죠. 리디북스입니다. 이 리디북스에서 워낙 책들을 이제 또 많이 갖고 있고 앱 자체도 되게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책 읽기에는 네, 리디북스가 제일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뭐 특별한 기능이 있고 여기만의 뭐 특화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전자책을 위해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디북스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종종 이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이제 앱인데 이거 자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되게 신기한 기술들을 좀 많이 넣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성으로 읽어준다던가 아니면 대화 형식으로 막 소설책인데 채팅으로 뭔가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구독 시스템이 있는데 이 구독 시스템 중에서는 책 보유수가 이 밀리의 서재가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책을 명확하게 딱 이걸 볼 거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매달 편안하게 돈을 내면서 거기에서 가장 뭐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책들 골라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밀리의 서재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타입으로 해서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